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 이걸 강조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해손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 인권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결국 3시간 후에 이 씨는 사살당한 뒤에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새벽에 서훈 국방부 장관이 군 첩보 관련 보고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이것만으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삭제했는지 이것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삭제한 사실 수사를 통해서 맞죠? 밝혀지려고 봅니다. 예,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46건 자료를 삭제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정황이에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산업부가 한밤중에 400여 건 파일 삭제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거는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씨의 조끼에는 국내산 조끼는 없는 한자가 적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실을 보고받고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씨가 착용하고 있었던 한자 쓰인 구명조끼가 중국 어선에서 얻었을 가능성 알고 있었죠? 그 부분은 제가 이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상한, 이것도 이상한 정황이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이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떤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게 굉장히 깔려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방치한 것 아닌가. 이런 정황이 굉장히 깊죠. 그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조직에 가담한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국방부가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방부의 자체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라는데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7명이 어떤 일인지 확인되고 수사할 일은 하고 그 이외에도 추가 뭐 징계라든지 추가 인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하겠습니다. 자체 조사는 생각지 않으세요? 저희도 일단 감사원 결과 최종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이 북한에 공격됐을 경우에 있어서 군사작전 매뉴얼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 그것은 지금 합참에서 재검토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